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드라마 일당백협사에서 김태희 역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은 MBC에서 되게 오랜만에 수목 드라마가 부활한다라는 타이틀을 처음 들었을 때 굉장히 부담감도 많이 느꼈었고 설레기도 했었는데 어느덧 종영 소감을 말하고 있네요. 참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추억도 정말 많이 쌓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참 따뜻했던 현장이었구나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전 스태프들이 화합이 너무 잘 돼서 부딪혔던 소음도 없었어요. 서로 간의 배려가 굉장히 좋았던 현장이었다. 그리고 작품 특성상 감동적인 그런 감정씬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근데 촬영하는 기간 모두가 공감하고 또 그 감정을 같이 공유하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애틋한 마음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겨울의 따뜻한 손난로 같은 작품이었다. 제가 추위를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래서 촬영할 때, 야외 촬영할 때 무조건 필수품 중 하나인데 추위에 떨다가 잠깐 그걸 들었을 때 굉장히 소소하지만 행복하잖아요. 나중에 제가 어떤 작품을 찍을지 어떤 활동을 할지는 모르지만 올해 찍었던 일당백집사를 뒤돌아봤을 때 따뜻한 기억으로 많이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되게 즐거웠고요. 이혜리 배우를 보면서 굉장히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준비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똑똑한 배우구나라는 걸 느꼈었고요. 저도 긍정적인 쪽으로 그런 준비와 그런 노력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게 저도 덩달아 열심히 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서로 치열하게 준비해온 것들을 현장에서 공유하고 또 맞춰가는 과정들이 되게 재밌었어요. 얘기할 시간이 좀 많았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그래서 끝날 때까지 서로 잘 배려해서 마무리했다. 네. 아주 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머리를 내린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효과를 좀 많이 봤고요. 이번 작품은 이번 작품도 역시 좀 증량을 했습니다. 한 7, 8kg 정도? 왜냐면 제가 좀 말랐을 때 제 얼굴 선이 좀 굵고 날카롭다라는 피드백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외적인 부분들이 태희를 연기함에 있어서 조금은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좀 둥글게 그래서 머리도 많이 손대지 않은 그런 머리 스타일도 다 같이 회의를 통해서 정했던 것 같아요. 먼저 제안을 항상 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리게.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아무래도 촬영장 분위기가 되게 좋다 보니까 촬영 감독님께서 준혁이 너도 한 곡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노래도 잘하는데 내가 부르고 싶다고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다음날인가 다다음날에 연락이 이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제안을 드려도 될까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듣지도 않고 하겠다고 한 거죠. 그 후에 이제 노래를 받아서 듣게 됐는데 이게 웬걸 더 좋더라고요. 노래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또 가수로 돌아와서 녹음실에서 아주 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가수이자 배우로 남고 싶어요. 뭐 시작 자체가 다른 거지 사실은 이거를 난 이제 연기만 할 거야 라고 하기엔 제가 노래 부르는 걸 굉장히 또 좋아하더라고요. 음악적인 갈망도 굉장히 크고 욕심도 많고요. 그래서 지금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싶은 시기이고요. 또 언제 갑자기 또 인사를 드릴지 몰라요. 또 가수로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고 싶은 거 덜 놀고 잠잘 시간 조금 줄이면 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어떤 그런 패기와 그리고 되게 재밌어졌어요, 연기가. 요즘에 되게 놀이같이 올 한 해 저한테 좀 그렇게 다가왔거든요. 그래서 뭔가 안 쉬어도 현장 나가서 좀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전혀 상상을 못했던 상이었고요.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 한 해 작품 작업을 하면서 이상에 걸맞는 연기를 했나 되돌아봤는데 아직은 못했더라고요. 근데 이 상을 받고 난 뒤부터는 앞으로는 이상에 걸맞는 연기를 구현해낼 수 있는 배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해준 회사 식구들 너무 고맙고 H님 히스토리 너무 고맙고 엄마 아빠 서영이 그리고 레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후보분들이 굉장히 쟁쟁하던데 저도 빅마우스를 굉장히 재밌게 봐서 저희 커플도 풋풋하고 너무 이뻤지만 제 기준에 베스트 커플상은 빅마우스. 제 마음속에는 그쵸 약간 너무 재밌게 잘 봐가지고 그 작품을 당연히 저희 작품이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 팬으로서는 빅마우스가 유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영대랑 그날 친해졌어요. 대기실을 같이 썼는데 저도 영대를 처음 봤고 근데 영대가 먼저 이제 말을 되게 많이 걸어줬어요. 그러면서 나이 얘기를 하다가 친구가 됐죠. 그리고 그날 끝나고 같이 맥주 한잔 했어요. 재욱이랑 셋이 일본에서. 재욱이가 동생이고요. 그 다음에 저랑 영대랑 동생. 그래도 뭔가 방금 전까지 그 같은 대기실에서 그래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해놓고 와서 뭔가 박수만 쳐주기 되게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축하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로 옮겼던 것 같아요. 제 부모님도 물어보시던데 영대 씨랑 어떻게 하니? 처음 봤다고. 그럼 저는 허준 역할을 나중에 사극이면서 의사의 명의의 그런 역할을 동시에 또 할 수 있는 그 작품이 어떻게 리메이크가 될지 나올지는 미지수지만 이렇게 한번 두 분 다 양쪽 파분들의 그런 어떤 의견을 충족을 시켜드려야 된다면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의 개인적인 그 하고 싶은 작품은 액션이에요. 액션요? 20대가 가기 전에 정말 강력한 아저씨의 원빈 선배님처럼 그런 엄청난 액션을 한번 찍어보고 싶다. 크리스마스는 아마 주일이기도 하고 가족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교회를 가지 않을까. 그리고 남은 연말은 올해 있었던 일들 잘 정리하고 뭐 부족했던 부분들 아니면 좀 성장했던 부분들 잘 마음에 담고 내년부터 또 달릴 준비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딱 성장하는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키우기 게임을 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올 한 해는 내 작품이란 작품을 찍으면서 이 첫 작품에선 내가 이게 조금 늘었고 이게 이런 게 좀 부족했고 그 상태를 그대로 갖고 다음 작품에 넘어가서 보완시킬 건 보완시키고 고칠 건 고치고 뭐 이랬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정이 되게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즐겁게 다가왔고 내년이 좀 기다려지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선생님들 안녕하십니까? 이준영입니다. 올 한 해는
좀 여러분들께 작품으로 인사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내년도도 마찬가지지만 올 한 해 동안 또 많이 보고 싶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뭔가 SNS라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었어야 됐는데 조금 멀리하게 된 이유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조금 방해가 되지 않을까, SNS 중독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려고 조금 멀리 거리를 뒀던 것 같습니다. 서운하셨다면 정말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내년 한 해도 기대가 되고 저도 함께 한번 또 걸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걸어가시죠. 감사합니다.